빨리 부쳐줄 테니까 이거랑 해갖고 그냥 먹자. 그래도 예의상 직원분들은 너무 좋겠다. 아, 그러게요. 아, 정말 요리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오! 오! 아, 맛있어. 저렇게 계란말이 대충 해야 맛있어, 그쵸? 야, 얘네 밥 먹으러 올라오라 그래. 네. 선배님! 응? 올라오시래요. 진짜 맛있겠다. 지금 도장 새로 해놓은 거 밥그릇 사이즈예요 저게? 저 고구릇 아니에요? 저 왜 저 뭐예요? 면기 어? 깨소금 저 뭐예요? 저거 녹차 가루 녹차? 아~ 저 녹차 가루 왜 넣어요? 제가 녹차를 좋아하는데 약간 밥 위에다 녹차를 뿌려 먹으면 죄책감을 좀 덜어요. 이거 깨랑 김 갈았네. 너무 맛있지? 너 더 줘, 녹차? 네, 저 물 좀 넣어. 그러니까 녹차를 더 줄까? 네. 근데 이게 밥을 어디 물 같은 데다 말아먹는 게 더 살찐다던데. 안 좋아요. 아니 근데 국에 말아먹는 게 국에 있는 염도 때문에 사실 조금 걱정이 돼서 그렇지 그냥 물에다가 저렇게 건강한 녹차가루를 타서 말아먹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. 네, 소화효소가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사실 소화 안 되면 그렇게 후루룩 드시는데 그러면 소화효소가 물에 희석이 되죠. 그러니까 오히려 소화가 더 소화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. 그리고 액체랑 같이 들어가게 되면 또 빨리 지나가요. 위에서 충분히 다 흡수가 영양분 흡수가 안 되고 후루룩 지나가 버리게 되니까 영양분 흡수가 안 되면 살이 안 찌는 거 아니에요? 아, 흡수가 안 되니까 와 이렇게도 생각이 가능하구나. 흘러가는 거니까 통과시키면 되는 거죠. 위에서만 흡수되는 게 아니고 대다수의 흡수는 이제 소장으로 가니까 또 그 칼로린 흡수가 되고요. 위에서 빨리 흡수가 돼야 되는 뭐 미네랄 성분이라든지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. 잠깐 그런데 녹차가 이제 식이섬유도 있고 카테킨 뭐 이렇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 제가 많이 뿌려 먹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 많이 씹어 먹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? 많이 씹어 드시는 게 중요해요. 그렇죠, 그렇죠, 네, 그러니까 후루룩 후루룩 그냥 삼키듯이 먹지 말고, 말고 충분히 씹으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소화 능력이나 흡수력에서도 그걸 거죠? 보완을 해주세요. 그럼 난 괜찮네.